수빈이, 네? 에디슨 알아? 알죠. 에디슨은 말이야, 응?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응. 이 달걀을 몇 날 며칠 몸에 품고 있었어. 얼마나 평범하지가 않아. 네. 그래서 나도 달걀을 몸에 품고 있어. 어머, 정말요? 당연하지. 어머? 어머? 이게 내가 품은 달걀이야. 어디 있게? 여기 있어. 어떻게 알았어? 아! 봐봐, 이게 내가 품은 달걀이야. 다시 해보라고. 하. 자, 해봐. 하. 어디 있게? 아, 진짜. 정말. 이게 내가 품은 달걀이야. 아, 좀. 어머, 오빠. 왜 불러? 이건 맥반석이잖아요. 아니, 구운 달걀을 품으면 어떡해요? 뭔 상관이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야. 병아리를 만들 생각이 없어. 어, 그럼요. 맥반석 이걸 집에다 놔두면 누가 네? 먹는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니, 누가 먹으면 어때요? 가족이 먹으면 다 좋은 거죠? 좋은 지적이야. 그럼요. 가족끼리 그냥 네. 맛있는 걸 나눠 먹으면 너무 좋지. 그렇죠. 하지만 응? 정말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거야. 정말이야. 네? 정말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네.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네. 너가 맨날 그 바르는 거 뭐야? 끈적끈적한 거, 비싼 거. 아, 달팽이 크림이요? 그래, 그 달팽이 크림을 엄마가 듬뿍 떠서 발 뒤꿈치에 바르고 있다며.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카락이 서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랑 네? 똑같은 거야. 좋은 건 혼자 쓰는 거야. 네, 오빠. 정말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거야. 난 병발이야. 이해가 됐어요. 어머. 우리 가위 없은 수빈이. 네, 오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네? 우리 수빈이 달팽이 크림 원 없이 바르게 해줄 거야.